네, 5월 첫 주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자리를 정돈하고 바르게 앉아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성기는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지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과 두려움으로부터 제의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주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전염병의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변화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완벽하신 아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월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아멘. 5월의 말씀 암송 곡으로 같이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 믿음 속 말씀의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로 가면 나니 기뻐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께로 가면 나니 기뻐요. 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나는 소망이야.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소망아, 너 뭐 하고 있어? 어? 기쁨아, 안녕? 나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노래하고 있었어. 아참, 너도 친구들한테 인사해. 알았어. 안녕 친구들, 난 기쁨이라고 해. 나는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대. 진짜? 정말? 우와,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래? 우리끼리 어떻게 가지? 소망아, 기쁨아. 네.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대. 소망아, 기쁨이도 예수님 만나러 같이 가자. 좋아요, 좋아요. 우와. 소망이와 기쁨이 엄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린이들은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때 제자들이 말했어요.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쉿! 조용히 해. 너희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잖아. 안 돼. 어린이들은 어서 돌아가거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란다. 어? 누구 목소리지? 예수님이셔. 어린이들은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어린이들을 꼭 안아주셨어요. 사랑한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란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얘들아. 와, 예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신대. 예수님 품은 정말로 따뜻해.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기쁘지? 응. 우리 기쁜 노래 같이 불러볼까? 어. 시작!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난데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예수님은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기쁨이도 소망이도 모두 모두 사랑하신대.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예수님 사랑하나요? 네. 기쁨이도 예수님 사랑하지요? 네. 나도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모두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께서 오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은요, 영유아인지 아니면 아이인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어린이로 사용되어진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는 영유아와 어린이 모두 사용되어져서요, 여기 온 어린아이가 영유아보다 뭐 유치보다 유년보다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네, 혼자서 올 수 없는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홀로 올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혼자 예배 올 수 있나요? 예배 올 수 없죠. 또 중풍병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도 혼자 올 수 없었던 경우를 성경에서 봐요. 이처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동성이에요. 혼자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영화부 이 친구들 나이가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예배당으로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의해서 아이는 예배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 양육의 방향성이 뭘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좋은 어린이집, 또 좋은 유치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이웃들 찾아다니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으로 이 자녀 양육을 방향성은 바로 예수님께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신, 즉 축복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환영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은 꾸짖었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안돼 안돼 왜 오지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렇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누가 첫째지? 누가 제일 끝이야? 이렇게 막 누가 크다고 작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함이요 라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린아이의 놀란 비밀을 아직 몰랐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꾸짖죠. 이 꾸짖는 이유는 뭘까요?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독립적인 지위나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미천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성과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이 혹 도움도 안 되고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이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나요? 아이라서 아무것도 몰라. 아우, 날 너무 힘들게 하는 존재야. 연약하고 다 가르쳐줘야 되고 말도 안 듣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 양육의 태도, 이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 아직 어리고 연약하지만 그 아이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내 섬기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도리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야단을 맞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네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라, 수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자세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있나요? 어린아이들은 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를 믿죠. 그런데 우리 정작 우리 부모님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오히려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드디어 이제 16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은요,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고 품에 가득 안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늘 이 안수 축복 기도하면 이 창세기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 말씀은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며 안수하는 기도 장면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이 손주들에게,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요. 그리고 곧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이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마 선물을 준비하시고 또 선물로 가족 여행도 있을 수 있고요.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장난감, 또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하는 그동안 너무 갖고 싶어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에게 나를 내 출생부터 기르신 그 하나님이, 또 나의 모든 인생의 환난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자녀와 또 내 자녀의 자녀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흘러 전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 아이들에게 정말 복된 선물, 믿음의 선물, 기도의 익수많은 기도의 자산을, 기도의 응답의 것들을 아이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을요,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할까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예수님 만나도록 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저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누구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룩한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번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건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 아직은 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주라 모시고 이 인생 가운데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기쁨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을 통해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자라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아이 옆에 있죠? 뭐 돌아다니나요? 데리고 와서 무릎에 앉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 제목으로 우리 아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품에 안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린아이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이 어린아이들 사랑과 축복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거룩한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매일 아침 이 아이들 축복하며 사랑하며 품에 안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엄마의 품에서 따스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부모님들 중에 힘겨움과 어려움 중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가운데 정말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만나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네, 5월 10일 둘째 주일부터는 주일학교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일학교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요, 자녀의 이름으로 소망 담은 삼행시,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네, 우리 또 함께 이 자녀 이름에 담긴 소망들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 주간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매일매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영화부 부모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영화부에서 만나요. 약속.